지금 무대에 오르시는 최승희 명창은 1979년도 전국 기흥창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하셨고 80년도에는 춘향제에서 당당 장원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 교수 그리고 전라북 도립국악원의 강사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실 대목은 춘향가중에서 춘향이가 옥살이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때요, 교방청 기생들이 춘향이가 죽었단 말을 듣고 들어오는디 여러 기생들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들이 들어온다. 행숙기생이 들어오며 여보소이 사람들아 죽었다네 죽었어. 죽다니 누가 죽어요. 준향이가 배를 맞고 생죽음을 당하였다네. 아이고 이게 웬 말이오. 준향이가 죽다니 불쌍하고 아까워라. 세양을 갈고 정신만 가르라. 어서 가고 자주 가자. 지릿지릿 짝을 이어 들어오며 항녀를 찾아 우르는디 아이고 동생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주머니 또 어떤 기생은 새를 따로 부르는디 아이고 서울 삼청동 동생 이 죽음이 웬일인가 어머니 신세를 어쩌려고 생죽음을 당하였는가 이리 한참 울더니만은 벌떡 일어서 춤을 추며 노래한다. 얼씨구나 좋네 얼씨구나 잔이 좋네 여러 기생들이 거의 없어. 아이고 저년 미쳤구나. 춘향아도 와 무슨 혐의 있어 생죽음을 당하였는디 춤출질이 웬일이냐 자네들이 몰랐네. 자네들이 내 속 몰랐어. 진주기생 논개부인 평양기생 월양부인 중열문에 모여있고 정육기생 화월부인 삼충각에 올라있고 안동기생 일지홍씨 산열려문을 세워있어 전주유저를 것이니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 얼씨구 잔이 좋네. 그때의 사또께서 춘향 가두라는 호령이 지어머니 향단이가 춘향을 업고 여러 기생들이 칼머리를 들고 춘향 모친을 부축하여 옥으로 내려갈지 남은 무중 남녀 노소 없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디 위안이 칭찬하리. 그때여 춘향은 적적한 옥방 안에 주야장탄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는디 산지 사방을 돌아보려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천지 삼계여
사람나고 사람삼여글 만들째 뜻정자 이별 별자를 어이 거여서 내었는 곳 뜻정자를 내었거든 이별 별자를 없애거나 이 두 글자 내는 사람은 날로 두고 준비한가 도련님이 떠나실제 지어주고 가신가 사고 문고 울렸다니 팔째마다 하니 맺히어 눈 먼저 떨어진다 한 장원이 가성녀를 동창 슬픔이여 수다한 서름이라 완악한 게 복수임이오 굳은 것이 간장이로나 심하다 타고 나머지 하루이비가 마저 끊쳐없겠구나 추월 춘풍월 옥중의사 다불행이 고인하니 하나 아리오 들리라니 새 소리로나 낮이면 깨꼬리 밤이면 투기언이가 서로 불러 참깨군이 꿈도 빌어볼 수 없네 자는 웃음 깊은 마음은 모진 광풍이 불어닥치어 바람을 치동치듯 불고 부진비를 파
하문넌디 도채비는 휘휘 밤새 썩으리는 귀신부른 번뜻 번뜻 저만 들보에서 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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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결에 문풍지는 오기라 허는 네가 험지로구나 형장마저 죽은 귀신 난장마저 죽은 귀신 행사직사 오사급사 죽은 귀신 사면으로서 나오는디 갈 쓰고 수가 번노 뻘이 합수 키 큰 놈과 행주초마산 발언 여자 죽어 사귀 혼신 아이 죽어 동자 혼신 둘씩 셋씩 작을지어 움실 움실 웃음치며 훌쩍훌 저우로 물며 춘향이 기맥혀 내 힘 없을 귀신들아 나를 잡아 갈라거든 초르지 말고 잡아가거라 나도 만일 이용문으로서 못 나가고 죽거든 저것이 모두 다 대동으로 나 도련님이 이제라도 나를 보면 누군 줄을 모르겠구나 이렇듯 울음을 울며 세월을 보내는 중 이래는
한디 눈 한 중님 속 일층 화가이기 밤 비어 잠겨서라 대중 귀신이라 하는 것이 백풍이기 하고 혼내기 만이 소상강가의 갔던가 보더라 아무된 율 바이 몰라 아우로 살필 적 안에서 단장 소복한 자환이 쌍등을 두드들고 앞길 얼린 독한알 중계의 다다르니 백옥 현판구의 방금 대자로 두려 시새겼으되 만구정열 황능이며라 심신이 산란하여 좌우로 살필 적 항상읍에기 헌 부부이니 배를 뜨지들어 좌상으로 청허거날 춘향도 성경 현전과 얘기 준 줄을 아는 사람이라 황후 좌석을 용이 오르리까 당하의 복지 사배하고 궁청명헌디 부인이 간절히 청헌할 마지 못하여 참례헌니 부인이 이른 말씀 네가 춘향이라느냐 기특고 얌전하다 초선이 소방이나 예동방 기자유 정노주석은 아유 이런 절행이 또 있느냐 말이 맞들 못하야 협방빈 하나 나오더니 춘향을 부여잡고 찬내 나를 모르는가 이주 매주어든 석수소의 독주로세 불치건 조왕윤은 무삼몬 술론가 두지은각상 분운 설허여 정시원
아비고 세시랑 땅과 유사타류인은 피사람의 비함이라 추추의 울마디 뜻밖의 광풍이 일어나며 촛불이 벌렁벌렁 냉기가 이르더니만 평생 기기 기기한 무엇이 떼그르르르르르르 궁그러서 촛불 앞을 쳐놓고 날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도 아니오 불타진 나무 등지도 아니오 연한 가운데 귀국성을 슬피 울어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한꾸주 안에 척부인이라 여후도 큰 솜씨 두 눈 빼고 암약을 먹여 식간 속에 잡아놓고 인체라고 이름을 거니 저 한추 깊은 하늘 어느 때나 잊을 거나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울째 상군 부인이 은은히 불러 유명히 노수하고 현우가 차별하니 우리 지체 못 얻지라 여동을 재촉하여 동방실 솔성이 시르르르르르 일자우제비 펄펄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능묘는 간구도 없고 남은 옥주인이 왠일이